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1절에서 13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얀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고 합니다. 이윽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느낄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 일을 기념해야 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29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미 권세를 받았음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기도 생활이 꾸준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예수님은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의 이유이며 능력의 근원입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내 주변 상황이 점점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머무르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